지금 배추밭이랑 고구마 캔 빈자리에 소금물을 갖다가 뿌려주면은 벌레들이 죽고 곰팡이도 죽는다 그래서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를 와서 지금 바닷물을 퍼다가 지금 가져가려고 여기 주차해 놓고 저기 지금 바닷물을 우유병 팩에다가 저 플라스틱 병에다 담아서 좀 옮기는 중이에요. 바다가 비가 오니까 뿌옇죠. 여기가 긴이나 아주 방금 굴이 너무 탄스럽게 붙어 있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굴 중에 몇 개를 깨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. 마트나 이렇게 장에 가서 사 먹는 거하고 직접 해서 먹으니까 너무 달고 맛있고 향기롭고 굴 향기가 나고 여기는 또 정자도 해놨네요. 벤치도 있고 이게 맨 처음 기촌에서 여기 와서는 지나가다 주차 장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김밥이나 빵이나 초밥 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여기서 먹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. 잘 해놨죠. 요 밑으로는 이제 계단으로 절벽으로 내려가는 곳이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. 여기도 수돗물도 다 돼 있고 저기는 바다가 보이고 큰 소나무가 보이네요. 저 밑으로 계단이 쭉 나 있죠. 이제 바닷가 저 밑에까지 계단이 나 있어요. 소나무 숲에